시사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어, 뭐야, 왜 하나밖에 안 했어요? C단계는 두 개라니까? 민철아? 어? 두 개. 두 번째 설명한다. C에 1이 이렇게 단어라고 써있는 게 있고, 문장이라고 써있는 게 두 개, 하나가 두, 1호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알겠습니까? 두 개씩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세 번째 가르쳐 줄 때는 그냥 말로 가르쳐 주겠지, 그치? 어? 그렇지? 그럼 아니야? 말로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가르쳐 줄 것 같아, 세 번째 똑같은 얘기 할 때. 딱밤과 함께 가르쳐 주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나이 묻고 답하는 거 쭉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 몇 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일곱 살이야. I'm 7 years old. I'm 7 years old. 7 잘못 썼죠, 시험에서. I'm 7 years old.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오케이. 그 다음에 난 네 살이야. I'm 4 years old. I'm 4 years old.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것도 해야 돼. 네. 예, 그 다음에 너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I'm 9 years old. I'm 9 years old. 오케이. 그럼 how old are you의 뜻이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는 몇 살이니? 이런 뜻인데,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너는 얼마나 늙었니?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이건 우리말스럽게 한 거고요. 이건 영어스럽게 한 거예요. 자, how의 뜻이 얼마나야?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old의 뜻은 늙은이란 어떤 시야? 그럼 이렇게 합치면 얼마나 늙은이야? 얼마나 늙은?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you are. 민철이 생각하기에 you are가 묻는 느낌이 들어? are you가 묻는 느낌이 들어? you are you. 상대방에서 얼마나 늙었는지 묻고 싶으니까 how old you are가 아니고 how old are you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라고 물었으니까 여기에 I'm 이라고 그러고 I'm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I am의 줄임말인데 여기에 있는 am 하고 are 뭐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is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비동사다. 비동사의 뜻은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다? 이다, 있다. 여기에 오케이. 나는 7년 늙은 상태다. 이거 I'm 7 years old를 영어스럽게 하면 나는 7년 늙었어 이 뜻이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나는 7년 늙었으면 몇 살이라는 얘기야? 7살이다. 영어스럽게 하면 I'm 7 years old 했으면 나는 7년 동안 늙었어 이 뜻이고요. 영어스럽게 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말스럽게 하면 7살이다 이 뜻이고요. 7 다음번 만났을 땐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쭉 뭐 반복되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